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호밴드가 만드는 팟캐스트 라디오 오호 라디오입니다. 언제나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호 라디오 출발! 오라디오 이거예요? 오라디오 시작 오라디오 내가 흔들려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집에 못 가겠구만 하자 몸이 바뀌었죠 우린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시작 오라디오 이 두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약간 바이브레이션을 하는데요 얘가? 제가 감기가 그러니까 아직 덜 나와서 기치죠. 비브라토를 하고 싶으면 약속을 해. 두 번, 세 번 이렇게 약속. 오오오 세 번. 오오 시작. 오 라디오. 자 시작합시다. 이걸로 이 중에서 하나 쓸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될까요? 좋아요. 아, 예전 것도 있긴 한데. 네. 그 그러죠. 기침만 안 나와요. 괜찮아요? 기침만 안 나와? 네. 지금 기침만 했거든? 아니 감기가 다 나았는데 기침만 나와요 아 그래요? 자 오후 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후 밴드가 만드는 오후 라디오 네. 그 설 명절 이후에 사실은 설 명절 전에 저희가 하나 그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업로드를 하지 않았죠 이유가 진짜요? 뭐냐면 저희 그 공연 후기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편집을 쭉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누가 듣지? 우리만의 비밀이 많아. 아니 비밀은 아니에요. 사실은 소스 자체는 되게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어디다 쓰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렇다 그냥 너무 아쉬운 에피소드이긴 하나 저희끼리 그냥 고의 간직하는 게 낫겠다. 후에 뭐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언급을 해두기로 하고 네? 일단은 저기 이 방송을 저희 한두 분 정도가 기다리는데 왜 업로드를 안 하냐? 우와, 진짜 예. 누가요? 그럼 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글을 남기신 분이 한 분이 계셨고 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나는 모르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제가 올려라 할 거면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올려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 단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두고요. 자 오늘 숨소리 여정 최연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숨소리 괜찮으시죠? 네. 오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감기를 제가 예. 대차게 걸려가지고 예예. 예. 감기 걸리셨군요. 네. 네. 증상이 뭐 다 괜찮아졌고 뭐 지금은 좋아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좋아졌어요. 진행 중입니까? 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만 강해졌으면 좋겠다. 예, 반갑습니다. 부러질 것 같아요. 숨소리 여정이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다. 설 명절 네. 이후 더욱 강해진 연비가 더욱 강력해진 네. 최강 연비. 예, 최연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목소리 요정이 없고 새로운 목소리 그러나 역시 이분도 한 목소리 하시는 바로 예, 예 출연의 경험이 있으신 바로 그 재즈 보컬리스트 강은선 Z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라디오인데 왜 먼 산을 바라보는 혼자 로맨틱 그 표정 해요 왜죠 제가 예. 그 한 번 그 백희 쌤과 함께 그 라디오를 출연했던 아 맞습니다 이분이 제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예, 예. 엄청 예? 진짜로 제가 엄청 집중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도 아하. 제가 정신을 잃지 않고 그 이후에 혹시 섭외 연락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제가 감히 짐작합니다만 네. 조만간 섭외 연락이 들어올 겁니다 예, 아 진짜요? 예. 조만간 섭외 연락이 들어올 겁니다 고정 예예 예. 어 진짜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섭외는 들어갑니다 아 예예 예. 쭉쭉 아, 제가 한번 고민해 보네요.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쭉쭉 그렇게 진행됩니다. 예, 예. 이거 공중파 이제 그 입성이거든요. 아, 진짜. 예, 본인의 결정입니다. 이제 분명히 사변은 들어갑니다. 자, 또 들어올 때까지 안 들어올까요? 그 거만한 표정을 왜 지는 거죠? 이제 저의 결정만이 남았으니까요. 네. 하루 차이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하루 차이라는 재즈 팀으로 오늘 섭외를 특별 편으로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 편의 에피소드의 제목은 재즈 뮤지션 진실 아 잠깐만 왜 나랑 오디오를 자꾸 겹쳐 죄송합니다 자꾸 숨소리 여정인데 네.
숨 마시. 숨 마셔야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네. 아니 그때 그 예전에는 정말로 숨을 많이 쉬셨고 숨을 거칠게 쉬셨는데 요즘에는 멘트 욕심이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오, 좋다, 좋다. 너무 좋아. 친구들하고 제 쳐다보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특집은 재즈 뮤지션 진실 혹은 오해, 오해 혹은 진실 편으로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은 재즈에 관련된 오해 혹은 편견이 뭘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자,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 강은선 씨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재즈 음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첫째, 특정 노래를 딱 꼬집어서 그 노래를 부를 줄 아느냐고 질문을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아, 특정 뭐 네. 재즈? 재즈 중에 재즈, 아, 재즈 중에? 하면 이거지 당연히 그거 할 줄 알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있죠. 그게 어떤 노래입니까? 예. 정말 너무 궁금해요. 너무 많이 Fly Me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아~ 재즈하면 Fly Me to the Moon이지. 막 이것만 네. 있으신 분들 많아요. 아, 이것만 있는 줄 아는. 많아요. 아, 최현미 씨도 한번 가봅시다. 재즈 한다 그러면은 Fly Me to the Moon 연주할 줄 아냐고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 피아노는 좀 다를 수 있고. 그냥 예. 네 이게 끝이에요. 아, 네. 재즈예요. 아 끝. 아 질문이 두 번 안 들어가는구나. 네 예. 몰라요. 아예 네. 노래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즈 보컬리스트한테 Fly Me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은 아냐고 물어봐요. 그니까 이게 되게 Fly Me to the Moon이 되게 네. 대중화가 돼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제 재즈라는 장르가 이제 되게 편안하게 듣지만 네. 좀 사람들이 즐겨 부르진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들었을 때 뭔가 네. 이 자기가 뭔가 들었을 때 네. 기억에 남는 곡이 이 Fly Me to the Moon이 야. 가장 많이 기억에 남으시나 그렇게 봐요. 질문을 받으면 우리 강은선 재즈 보컬리스트는 어떻게 대답해 줍니까? 제가 아유 그럼요. 당연히 봤죠. 일단 당연히. 질문을 봤죠. 그렇죠. 예. 또 아니에요 할 수는 없고 또 맞으니까 예. 아 그럼요. 그 가장 대중화된 노래죠. 아, 네.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 아주 알겠습니다. 화답하고.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재즈 뮤지션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 편견까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재즈 보컬 한다 그러면은 스캣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있죠, 있죠. 있어요? 그럼 아~ 있죠. 일단 에. 이거는 근데 뭐 일반인 분들이 아니어도 에. 그냥 네. 다 질문합니까? 그 스파라 두비 두바. 그것도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 실제로 스캣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 그럼요. 아니 일반인 분들보다도 예. 이제 같이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이제 재즈 보컬이 두 분류로 나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요? 재즈 그냥 보컬. 그러니까 노래만 재즈 하시는 분들. 예. 재즈 보컬리스트 하면은 약간 스캣. 예. 스를 좀 전 예. 두 분류로 좀 나누어요. 예. 처음 들어봤어. 네. 그러니까 네. 재즈 음악가와 스캣 하는 분들 나뉘는 거예요? 네네 나뉘어요. 그러니까 스캣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확실히 예. 그 재즈 보컬만 하시는 분들은 스캣이 예.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스캣이 없어요. 네. 그 공연할 때 스캣을 안 하는 걸로 공연을 합니까? 거의, 예.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 애드리브처럼 노래할 때 팝에서 애드리브처럼 하는 것처럼 조금씩 하시긴 하는데 예. 주가 되지 않아요. 그냥 딱 노래만 하시고. 그럼 스캣만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또 그쵸. 스캣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쵸. 노래 멜로디를 안 해요? 멜로디도 거의 네. 막 스캣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진짜? 네.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심화된 그렇죠. 표현이네요. 멜로디보다 예. 스캣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막 스캣 멜로디는 네. 한 코러스 했는데 스캣은 네. 막 두 코러스, 세 코러스. 스캣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단계로 보는군요. 엄청 어렵죠. 아, 그렇군요. 엄청 어렵고 사실 근데 그거를 했을 때 가장 그 재즈에 가까운 연주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하루 차이 연주 하실 때마다 스캣 하시는 계속 본 것 같은데요? 스캣을 모든 곡에 하죠. 아 모든 어려운 거예요. 코드들이 있어요. 아~ 이게 코드가 대략 이 그 네. 뭐지 멜로디가 잘 이어지는 코드들이 있고.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맞아. 바뀌어버리면 예. 네 그때 하다가 예, 감을 못 찾을 때가 있으니까 아예 그럴 바에야 그냥 그런 곡은 조금 제가 피하는 편이에요. 아, 오늘 질문 몇 개도 안 했는데 되게
그렇죠. 저희가 그 재즈 음악에 너무? 대해서 아니 그게 심화된 것도 있지만 아. 편견을 깨는 그런 아. 얘기를 듣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계속 가볼게요. 네. 저는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아 진짜 대단하다. 재즈 뮤지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재즈 음악을 한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음악가의 이름을 대면서 그 음악가 아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우리 강은선 씨는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즈 음악을 네. 저 재즈 합니다라고 하면 네.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아. 그 사람 알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 있어요. 심하죠. 심해요. 진짜 있다. 심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모른다고 해요. 아 모른다고? 우리 최연빈님은 모른다. 우리 저는 또 약간 씨는? 좀 이렇게 아 완전 모른다고 하기엔 아. 자존심 아무 말 안 해. 아 그리고 아. 나도 표정 이 사람이 모를 만한 아티스트 일부러 막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그 질문을 받으면 보통 어떤 기분이나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글쎄 그게 또 저는 그렇게 막 그렇게 깊게 막 그걸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막 예. 기분 나쁘거나 아 그런, 기분 나쁘진 않고 네 그러진 않고 예. 아 나중에 저 사람이 한번 왜 나에게 아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건가 왜 하는 걸까 예. 에, 그냥 그 정도 에. 아 그 별로 그다지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 음악을 그다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그런 질문을 하진 않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나눌 수가 있겠네요. 뭔가 이 네. 질문에 항상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 일반 사람이 예. 일반 사람 예전에 예. 저희 그때 일반 사람이 그 가수를 알아? 이야. 왜냐면요 재즈 예.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매니아층 있어요. 예. 근데 예. 사실 제가 언제 한번 공연을 했었는데 그 언제죠? 그 한옥마을 쪽에서 아~ 예, 예. 그때 한옥마을에서 공연했는데 공연을 했는데 한국 이분이 와서 그분이 전주 분이 아니었어. 아~ 서울 사람. 서울에서 전주를 놀러 오셨던 분인데 우리가 이 카페에서 오픈 다 창문이 오픈되는 공간에서 바깥에까지 이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분이 저희 소리를 듣고 올라오셨는데 재즈를 예? 엄청 좋아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공연 다 보시고 끝에 예. 이렇게 비장에 한 마디씩 꽂으시더라고요. 아,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 예. 기분이 썩 좋진 않죠. 근데 예. 근데 그 말이 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인정했죠. 예. 제가 들을 때는 이 뮤지션에 대해서 공연 후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경우에 보면 예, 나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저도 않아요. 그 나쁜 마음은 있는 것 같다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아... 뮤지션에게 이 정도로 얘기해줄 정도의 소양이 있다는 것을 되나? 깔고 얘기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거침이 없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딱 그분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귀명창과 실제 그 플레이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재즈 뮤지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다음 또 들어갑니다. 자, 그 아무 음악이나 나오면. 이 음악에 맞춰서 뭔가 노래해보라고 주변 사람들이 시킨 적이 있다고. 예. 있죠. 아 있어요? 아 뭐 다 있어. 야, 없다고 해도 됩니다. 없는 건 없다고 해도 됩니다. 아니 근데 예, 예. 그게 그거라고 비슷한 말인 그런 것 같아. 예예예. 예, 예. 혹시 뭐 트로트를 예. 뭐 재즈로 그런 거 그래, 비슷한 그런 식으로, 거 그런 식으로. 예. 어. 있잖아요. 아, 아무거나 백희 쌤이 있잖아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해보라고. 예. 야. 아니요. 예. 그쵸 동요만. 동요를 불러보라. 재즈로 불러보라. 예. 제가 많이 시키는. 시킬 것 같은데. 아니 안 돼 안 돼. 개인기를 안 시킬게요. 그쵸, 그쵸. 그러나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럴 때 그냥 해줍니까? 뭐 동요를 뭐 재즈로 불러준다든지. 아 저는 예. 약간 자리를 가려요. 아 자리를 가려요? 네. 그때는 또 라디오니까. 예, 예. 저 라디오에서는 예. 이런 공개된 방송에서 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하죠. 예. 근데 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강은선 씨가 정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약간 뭐랄까 소세지 색깔의 점퍼 두꺼운 저 패딩 점퍼를 입고 왔어요. 아이보리 그거. 진한 아이보리색인데 그게 계속 부시럭 생방송에 저는 어디서 누가 계속 우리 방송에 비닐봉지를 구석에서 이렇게 칙칙칙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강은선 씨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저 소세지를 어떻게든 내가 벗기든지 예? 끝내 그냥 입고. 그걸로 당당히 사진까지 찍고 아... 퇴장하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그거 네. 기억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부실거리더라고요.
그 몸을 가만히 못 두시는 스타일이시라고. 네, 가만히 못 두죠. 예.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자세가 예.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근데 너무 웃기게 바로 그때 그 프로그램을 임시로 와서 진행해 주신 프로듀서가 네. 바로 우리 강은선 씨를 섭외하겠다고. 아, 예, 예. 누구였지? 여성 PD였습니다. 어. 예. 이제 조만간 연락할 아, 바로 진짜요? 그 PD입니다. 예, 예. 왜냐면 이거 예언을 해놔야 지저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좀 고마울 거 아니에요. 맞아. 분위기가 콩고물 콩고물 아니 콩고물 어떻게 출연료는 되게 적다. 방송 출연료는 너무 짜. 아. 예, 그때 한번 받아보죠. 그래도 어디야. 예, 예. 그래도 어디야. 근데 이제 미디어의 어떤 그 힘을 우리가 이제 빌리는 거죠. 방송 할렐루야. 예, 음악 활동을 동시에 아니, 하셔도 됩니다. 네. 방언. 사실 저희 교회 분들이 종교적 방언. 예. 저희 교회 분들이 예. 이거 아니 이 방송을 듣진 않았던 것 같고 이 방송 예. 들었다고 했나? 교회 집사님이 택시기사를 하시거든요. 네. 교통방송을 항상 그 듣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그 예. 70 넘으셨어요. 아버지 형제님. 아버지 형제님. 진짜 그래가지고 잘 들었다고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자. 그리고 또 재즈 뮤지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피아노 쪽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좀 고백하면 나는 일반인들에게 재즈 음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과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질문은 예. 재즈가 뭐예요? 아 클래식이랑 재즈가 뭐가 달라요? 클래식과 재즈가 네. 어떻게 다릅니까 실제로? 우선 박자가 달라요. 네. 세기. 아, 박자. 강약이 클래식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 투, 쓰리, 포 뭐 일반 가요나 네. 한국은 그런데 재즈는 원. 투, 아 그렇죠. 예. 엇박으로 투포에 들어가 있죠. 아, 예. 강세가 예. 따따따 막 이런 거 하는데 클래식은 따다다다 아 그렇죠. 정박. 예. 이렇게밖에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아니요 아니, 충분히 예예 예. 예 굉장히 오늘 그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편해요, 예. 자 이렇게 재즈 음악과 또 재즈 보컬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뮤지션 뭐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원래는 사라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라본. 예. 사라본은 굉장히 우아하고. 네. 예. 그 팝으로 치면은 약간 휘트니 휴스턴 같은.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새 들어서 예. 엘라 피체랄드가 굉장히 또 되게 약간. 예. 정말 둘 연주자 다 너무 잘 하지만 예. 색깔이 완전히 다른데 엘라 피제랄드가 굉장히 저는 예, 요새 더 날것의 소리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전 사라본이 좋습니다. 사실 제 좋아요. 귀에는 그렇고 맞아 편안하잖아요. 예, 예. 또 뭐 얼마 전에 뭐 아레사 프랭클린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예. 그런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도 좋아했던 아, 그런 시절들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예를 들면 더 팝적인가 봐요 귀가. 아. 예. 근데 특별히 그렇게 피스제럴드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예. 스캣 쪽에 아, 스캣 계속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근데 예. 사라본도 많이 하긴 했는데 예. 조금 더 정확하게 피치감이 좀 전 그 엘라가 하는 피치가 더 귀에 꽂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사람의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나? 아 진짜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저의 재즈 스승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엘라 피제라드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 근데 무대가 끝나고 울면서 그 같이 피터슨? 오스카 피터슨에게 예. 예. 자기 진짜 노래 좀 잘하고 싶다고. 아 진짜? 네. 너무 잘해놓고도? 네. 오. 노래를 너무 더 잘하고 싶은데 왜?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겠죠. 아. 예. 그래갖고 이제 오스카 피터슨이 헤어졌을 때 자기 집에 가서 내가 피터슨한테 아 울고 왔잖아. 나 그거 한방 하고 왔잖아. 나 오늘 잘했거든. 근데 뭐 나 좀 괜찮다고 말하기 좀 그랬잖아. 아니 진짜 예. 이 선생님은. 이제 훈훈하게 얘기 돌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노력하는 천재. 아 너무 멋있어. 진짜. 네. 아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아하.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아 진짜 인간적인 네. 그런 면모가 있구나. 아하. 네. 더 그래서 음악이 약간 더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해야 되나? 네. 아, 그럼 이 강은선 씨랑 함께 우리 네. 최현미 씨를 늘 이렇게 팀을 하잖아요. 네. 어떤 보컬입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오후 밴드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렇죠, 그렇죠. 또 재즈 밴드에서 왜 갑자기 일을 벌떡 일어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음악적인 동료로서 네. 어떤 보컬인지. 왜냐하면 저는 이 분과 같이 팀을 하기 전에요. 아 여러 유형의 보컬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 연빈 쌤한테. 예. 그래서 또 궁금해요. 예. 아, 질문 대답 안 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예. 대답해 주세요. 언니요? 예. 목소리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좋다. 아. 그러니까 예. 참 뭐지? 지금 뭐 고민이 되네요. 긴장되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어렵냐 오늘 방송이. 아, 오늘 잘못 불렀어. 잘못 불렀어. 아니 그냥 쉬우게 시작 아. 가볍게 한 거예요. 예. 아니,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아픈 척? 아픈 척?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원래 생각이 많아요. 네. 알죠? 네,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희 스타피시라는 팀을 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드러머를 저는 이렇게 제가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드러머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만 딱 맞는 표현을 찾다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 들어와줬으면 할 때 들어오고 이제 이 정도쯤에선 나가주었으면 할 때 나가는 연주를 하는 사람이다. 아.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예. 모든 면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 합을 맞추는 시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들어와주고 빈 곳에 들어와주고 내가 거의 비워주었으면 할 때 비워주는 연주를 하니까 진짜 잘 맞으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듣고 있나 노영현? 예. 그런 플레이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저는 플레이어로서 서로가 예. 우선 사람들한테 예. 언니가 한번 흥얼흥얼거리거나 리허설할 예. 때 딱 소절을 부르면 사람들이 딱 시선을 딱 둬요. 우선 아, 시선 집중이 돼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네. 예. 그건 정말 프론트맨 보컬링에 정말 필요로 하는 재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여러 무대 하면서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떨어요. 네. 그러면은 아 연비 최연비 씨가 떨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떠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우리 많이 팀은 편한가 보다. 오늘 편해? 뭐 마음 편해. 나 내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네. 아, 해주시니까. 근데 이 연비 씨를 대신해서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송은채라고. 아 진짜 은채가요? 네. 너무 추운 날 땀을 범벅을 흘립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떨어. 예, 추운 날 그렇게 땀을 흘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 예. 은채 자작곡을 이제 다른 피아니스트가 치고 제가 치잖아요. 네. 오후 밴드에서 칠 때는 항상 은채가 땀을 흘려요. 범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긴장보다는 몰입이나 집중이라고 느껴져요. 아, 예, 예. 그쵸. 기분 좋더라고요. 뭐 결과는 뭐 얼굴이 뭐 이렇게 범벅돼가지고 땀, 뭐 화장 다 지워지고 이렇게 주르륵 그립니다. 대박이야. 주르륵 그립니다. 진짜 예. 대박이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털모자를 컨셉으로 하는 공연이 있었는데 지 혼자 결국 이거 벗고 아 그래서 그때 벗었구나. 예, 머리가 엉망이 됐는데 더워서 이렇게 벗더라고요. 땀을 많이 흘렸구나. 예. 어머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아 그쪽에서는 긴장을 하시는 편이라고요 최연비 스님이? 예 아무래도 예. 즉흥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가요보다는 예. 이게 막 뭐가 긴장이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긴장 종류가 저는 제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실수할까봐 긴장하고 제 마디에 못 들어갈까봐 마디 수태 세느라고 뭐 이런 거 몇 가지 나의 실수를 중심으로 긴장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예. 이게 같은 곡을 해요. 예. 같은 그러니까 누구의 곡을 실수? 하는데 나. 아 당신의 실수. 나 그리고 예. 우리의 모두 진짜 미쳐 내가 얼음 살얼음을 걷는 느낌이에요. 내 곡을 할 때마다 왜냐면은 똑같은 곡인데 오늘 하는 거랑 내일 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이게 컨디션이 자 오늘 레슨을 만약에 똑같이 7개를 하고 왔어요 하루에 예? 그러면은 그날 공연은 거의 망했다고 보면 돼요. 야 에너지가 이게 총량이 있구나. 그러니까 쏟아내야 될 수밖에 없네. 하루를 저도 이제 아 이래 조금 조절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예? 아예 그런 거는 신경 안 썼어요. 공연 전에 그냥 뭐 평소대로 하고 그냥 일하고 오지 뭐. 예. 근데 이게 한 번은 푹 쉬고 온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똑같아 보여도 네. 제가 딱 느꼈을 때는 그 하루의 몸이 다른 거예요. 야, 역시 음악은 피지컬이에요. 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스케줄을 좀 빼놔야겠구나 공연 전에는. 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네.
좀 그러니까 다섯 개면 세 개 정도만 하고. 네, 진짜. 아, 잘 말 잘해야 돼요. 네. 레슨생들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오히려 그렇게 연주를 잘 하시게 되면 그치, 더 레슨이 또 늘어납니다. 맞아. 아 지금 엄청 보고.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요. 어린이들의 대통령.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네. 줘야 돼. 누가 나 돈 안 벌어도 주잖아. 네. 그래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이게 너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강은 선생님이 어떤 연주자인가 모르고 아니 끝내 그 알지 아니 못했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나요? 신원집주. 네. 그러면 우리 은선 쌤은 연비 쌤이 어떤 그 음악 파트너입니까?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로서. 일단은 저희 네. 둘이 시작했잖아요. 하루 차이를. 네. 그 둘이만 찍은 사진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그때도 그랬어요. 네. 이제 연비는 네? 연비는 혼자 감당을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아, 이게 피아노를 다 쳐야 되고 예. 인트로면 아우트로면 뭐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예. 난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하자. 처음에 왜? 막 기타 언니 뭐 누구랑 같이 해보자. 아니 그냥 둘이 하자. 네.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MR인데 MR이 그냥 우연히 사람인 겁니다. 내가 이런, 진짜 아주 네. 그냥 우연히 사람이네. 좋은 MR인데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둘이 해도 되겠다. 네. 네. 그리고 둘이 했을 때 막 처음 공연을 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망쳤어요. 아, 어디서 했습니까? 그 로이 펍로이에서. 근데 저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때도 그래서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저를 이렇게 네. 제가 이분의 피아노 항상 말하죠. 이분의 피아노를 들으면 진짜 되게 뭔가 화려하게 뭔가 막 치시는 분들도 멋있긴 하지만 네. 딱 칠 것만 쳐요.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네. 딱 할 말만 딱 하는 네. 스타일이에요. 약간 평소랑 똑같아요. 저도 좀 최근에 그걸 느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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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지적을 많이 당해요. 왜요? 너무 심플하다? 말이 없다고. 재즈하는데 너무 네. 재즈 같지가 않다. 재즈 같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재즈 하시는 분들은 말을 아무 말이나 하나 봐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쏟아내시는 거 봐요. 이게 시선이 네. 느껴져요. 네. 그래. 그쪽 말하지 그쪽 장르의 않아도. 특징입니까? 막 아무 말 다 하네 사람한테. 아무 말이나. 네. 네. 막 다 던지네요. 근데 진짜로 네. 그건 아니에요. 되게 그러지 않아요? 이거 오래 쏟았는데 네. 진짜 안정적이에요. 아 그리고 저는 저는 단순히 안정적인 생각 안 하고요. 당연히 안정적이기도 잘해. 하면서 동시에 나는 힘이 너무 좋아. 제 그 왼손이 되게 연비 쌤의 왼손을 저는 사랑합니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거. 사실 왼손은 리듬이잖아요. 리듬이고 아주 옥타브를 그치? 넘어가는 맞아요. 이 아르페지오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왼손은 되게 혹사당하는 편이에요. 맞아. 이 역할에 비해 잘 모릅니다. 사람의 피아니스트의 왼손이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피아니스트 아마 것 제가 같아. 느끼는 바에 따르면. 좀 빡센 곡을 한번 하고 나면 왼손이 아플 것 같거든요. 그쵸. 팔목이나 손마디가. 근데 티를 안 낼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터치 때문에 보컬들은 정확한 기둥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드럼이 세트 드럼이 아니고 퍼커션이기 때문에 그 강한 연주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피아노에게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뭐 아주 믿음직하죠. 제가 이게 코끼리 같아요. 코끼리. 갑자기 딴 얘기 좀 할게요. 네. 갑자기요? 알았어. 이거 두 분의 문제는 알았어. 푸시면. 아니 뭐 수습해 줄 수가 없네. 아까부터 어떻게 하기를.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이야. 현재 진행형이야. 매일이. 매일.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싸우지 않게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재즈 뮤지션이 좀 드물거나 저는 못 봤어요. 우리 DK 황대기 씨 정도가 이제 재즈 뮤지션으로서는 드물게 그 네. 자리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제 대중음악은 이제 뭐 이쪽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 혹은 뭐 이제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텐데 재즈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혹시 뭐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지역에서 재즈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나는 공연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서로 생각할 해야 때. 되는 것 같아요. 아, 사람들도 연주자, 하고 우리도 해도. 예. 그리고 관객. 그리고 좀 그런 장소를 내세울 수 있는 예.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연주할 장소. 수 있는 공간. 예, 공간. 예. 이 세 명이 같이 해야지
막 연주자들은 막 술 좋아가지고 해. 예. 관객들은 재즈를 듣지도 못하고 듣는 법도 모르고 예. 관심도 없고 이러면은 어쩔 예. 수 없죠. 근데 저기 팝 로이는 어떻습니까? 뭐 전 거의 뭐 재즈 전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예. 이 인스타나 뭐로나 좀 이렇게 이미 딱 그 팝 로이 하면은 재즈 예. 이게 딱 이게 각인이 된 것 같아서 예. 예. 토요일은 거의 뭐 재즈 공연이 있는 거 아시니까 보러 네.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루 차이도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편이고. 그렇죠. 저희도 네. 잘 진짜 거기서 컸다고 보면 네. 되죠.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정 팬들도 있겠어요. 그럼 활성화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가? 네. 고정 팬은 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제 하는 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강요해야죠. 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만 올 거냐? 데리고 와 무리를. 우리 그냥 저기 어? 땅 파서 음악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되면 되게 곤란하다. 응?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어? 그렇지, 그렇지. 네가 사람을 불려갖고 와야지. 어때요? 그 재즈 음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재즈라는 음악 자체는 되게 좋은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이렇게 들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제스처나 어떤 그러니까 예. 투포에 박수를 쳐도 안 되고 아, 이게 뭐 애매한 타이밍이죠. 예, 약간 또 모르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박수를 맞아요. 치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막 난리가 나요. 혼란. 저희가 혼란이 와요. 그래서 그리고 크게 박수 치시는 분들이 주로 박자 어긋납니다. 제일 곤란합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뭐 트로트와도 한번 해보고 예. 재즈 트로트 아 음악적인 해보고. 시도와 변신을 꾸준히 할 테니 관객들도 네. 좀 그걸 좀 이해하고 따라오는 그렇죠. 적극적인 좀 그 관객들이 네. 필요하군요. 네. 네. 그런데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그 예. 이게 여기서 더 이상 많이 변질이 돼버리면 그 행사의 성격이 이렇다 해서 그 성격에 맞춰서 뭐 너무 그거 변해버리면 또 저희만의 그게 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음악적인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팜 로이에서 공연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쭉 가고 있는 지금 이 즈음에서 재즈 음악의 활성화 혹은 대중화를 놓고 그냥 마무리 쪽으로 쭉 간다면 이제 20대 뮤지션들도 있잖아요. 네. 보시기에 네.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거나 혹은 너무 좋아해서 20대 일찍 시작한 분들도 보실 거고 30, 40대, 40대 넘어가신 분들도 그 장소에서 공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두 분은 허리인 거예요. 허리.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딱 그 중간 정도의 연령대에 속하는 뮤지션인데 어떻습니까? 가장 그 본인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우리 약간 지금 기성세대가 돼버렸나 이런 느낌입니까? 전작. 아니면 첫 번째 아직은 예. 네 저희 시작이다. 네 근데 또 스무 살들이 생각했을 때는 또 예. 약간 또 우리가 기성세대일 수도 있겠다. 예.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도 있어. 진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 뮤지션들이랑 좀 대화를 합니까? 젊은 뮤지션들하고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좀 네. 왜냐면 저는 제가 네. 그 나이 때 제가 그 어렸을 때 저랑 나이가 차이 나는 똑같이 나이가 차이 나는 뮤지션들을 대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 그리고 그게 싫었어요. 네. 그 막 너무 말이 많고 막 그렇죠. 막 너무 훈수두고 네. 막 이런 거 훈계하고 네. 꼰대질하고 진짜 막 싫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들은 얘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훈계로서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거 뭐 얘기하면 바로 사람이 뽀록 납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마. 거기서 그런 데서 뭐 공연하지 말고 아 진짜? 뭐, 네, 그런 데서 하지 말고 네. 뭐 그리고 뭐 뭐 아무튼 뭐 그런 사람 그 사람이랑도 하지 말 뭐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랑 하지 마. 사람도 말이고 장소도 말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막 이곳저곳 가서 그냥 한 두세 곡 부르고 뭐 두 곡 부르고 막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조금 부르고 다녔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그럴 거면은 그런 말을 할 거면은 나를 어디 찔러주던가 그렇죠. 그런 것도 맞아, 없이 맞아. 말로만 이렇게 나는 네. 어디 불러주는 데 없어서 감사. 누군지 궁금하다. 저도요. 네. 너 가지 마. 그럼 네. 그래 안 가? 나 그래 안 가고 싶은데. 그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예. 굉장히 생각하시면서 저를 엄청 아끼시는데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전으로 연결되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발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쵸.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그냥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저뿐만 아니라 좀 말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그런데 좀 있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어린 뮤지션들은 몇 살 때까지가 있습니까? 가장 어린 친구들이? 대현이가 2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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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무리액을 잡으면 한 10년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대현이 안 통합니까? 저 잘 통하실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발랄하시잖아요. 예. 그쪽이 우리를 불편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우리는 막 편하게 한다고 하는 게 예. 그쪽이 더 불편해.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러면 하는 그러면 얘기해 주죠. 너희도 그러면 안 돼. 이런 걸로 지금 불편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음악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근데 예.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한데? 조금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만둬야 되는 말이 너무 많아져. 아, 네. 아 근데 강은선 씨야 뭐 너무 말을 재밌게 하시니까. 아니, 너무 길어지니까. 깔깔깔깔 웃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예. 근데 오히려 말을 하나도 안 하는 선배가 너무 싫을 것 같아. 아 진짜? 네. 왜? 아, 진짜 너무 무겁게 분위기 만드는 사람. 그런가? 가만히만 있고 말도 안 하고. 예. 연비쌤 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둘이 뭐 사이가 안 좋구나. 아, 아니 이분이요. 예.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예. 딱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고 예. 딱 이렇게 말 딱 트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몇 인격이 좀 많아요. 아 다중 인격. 인격이 예. 딱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 뭔가 이 터프하면서도 이 사람을 확 그 딱 사로잡는 예,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뭐야? 둘이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왜 갑자기 고백을 해? 마무리하자고요. 네. 아니, 그래서 지역의 재즈 음악이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면서 자 재즈 음악의 어떤 오해 혹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뭐 지역에서 재즈 음악을 하시는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연미 쌤도 한마디 네. 하시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예. 저는 예. 뭐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네. 예. 많은 예. 지역 뮤지션들이 연락 와서 게스트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진짜로. 저희 지금 전라도 다 돼. 예. 전라도 다 돼. 예. 아, 서울 무슨 경기도 뭐, 빼고. 예. 전라도 다 되는 뭐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 같지 않았어요 지금? 전라도 다 돼. 괜찮은데? 전라도 다. 전라도 다 돼 방. 괜찮다. 예. 진짜 이게 네. 전라도 나는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끼리 이게 전라도 이게 참 지역 감정인가? 네. 그... 잘 뭉쳐서 좀 네. 서로 서로 이렇게 성장하고서. 하필 이런 타이밍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계속 싱글이시죠? 뭐가요? 네. 자꾸 뭘 네. 원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상관. 그러니까 전라도 다 돼. 그니까. 나는 싱글이고. 근데 뭐 연결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네. 뭐가 자, 있어? 010. 010 갑자기. 미쳤구나. 9327 네. 어떻게 반려동물이라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진짜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네. 이쪽 이분이 아토피가 있으시니까 안 돼요. 그러면 키우지 마. 네. 반려동물에게 해로워. 아토피 문제가 아니라 반려동물도 살아야 되잖아. 뭐 달팽이 이런 거 어때요? 물고기. 네. 네. 나와 접촉이 좀 안 해도 되는. 달팽이. 예, 네. 진짜. 달팽이 장수풍뎅이 그... 애벌레 아, 같은 싫어요, 거 싫어요 그런 거 네. 되게 커요 장수풍뎅이 애벌레 엄청 아시죠? 아 그럼요 네. 그 아이들 이렇게 손 만져보는 체험도 하고 그러던데 자 끝낼게요 네 끝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빠빠이 안녕 지금까지 오후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빛가에 남아 마음을 담아 오호밴드 오호라디오입니다.